사람들이 금속 팔자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해주는 증거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실 정식 책 이름 아세요? 정식 책 이름? 몇 글자인 줄 아세요? 14자, 14자. 이걸 줄여서 6글자로 얘기해요. 답판 확인하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6글자를 쓴 친구가 몇 명 있고요. 정답은 VCR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충청지방을 흔히 호서지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호서지방은 호수의 서쪽, 즉 제천 이곳의 서쪽이란 뜻인데요. 우리나라 대표 수리시설 중 하나인 이곳은 원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의 벽골재, 밀양의 수산재와 함께 고대 수리시설로 손꼽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제천에 있는 이곳의 서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든 곳이에요. 수리지죠, 수리지. 답판 들어주세요. 인위적으로 만든 일종의 저수지죠? 정답은 의림지입니다. 팔도 최강전 도전 골든벨이 간다. 대전 충청편 39번 문제에서 최후의 4인이 결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39번 문제에서 팔도 최강전 대전 충청편 최후의 4인 결정. 최후의 1인에게는 미국 어학연수를, 최후의 2인에게 기식실 브로드 대장정 참여기를 드립니다. 이 펜으로 끝까지 답만 쓰겠습니다. 사대부고 화이팅! 충남 공주 사대부고 2학년 김영토! 운비하는 구봉인, 골든벨은 내가 울린다. 아자아자 화이팅! 대전 구봉고 1학년 김난영! 할머니, 이 손자 보고 계시죠? 이른 넘어서 공부 다시 시작한 할머니처럼 이 손자도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안 북일 화이팅! 천안 북일고 3학년 나경춘! 골든벨 난 내꺼! 서산여고 최선규 화이팅! 서산여고 3학년 최선규! 대전 충청도를 대표하는 내 학생의 진정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40번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곳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인식한 것인데요. 이곳은 고대 그리스인이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했던 공동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가리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직접 민주정치의 원형이 됐죠. 정치의 어원을 따라가면 맞힐 수 있는 문제. 답판 확인하죠? 답판 들어주세요! 골든벨에 이렇게 최후의 4인까지 남아있다. 지금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지금요? 엄마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엄마, 맨날 내가 짜증 부려서 미안하고, 진짜로, 원래 안 하는데.